하고 밥. 아, 오도. 밥이 아니고 글러브.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약회사 이런 건가? 아니면 그 뭐 시약 같은 거 이렇게 광고 처리 뭐였나? 그래. 사진 루미놀. 찍는. 루미놀. 경찰은 아니에요. 경찰은 아니고. 네. 그럼 사진 찍으니까. 사진 찍으시는 분인가? 아 근데 요새는 그 다 그 과학 수사대에서 사진 찍지. 아 나 알았다. 그 사건 현장 치우시는 분들. 맞아요. 그 다 수사 끝나고 나면 뒤에 와서 네 맞아요. 다 현장 정리. 명함을 주는구나. 네, 우리 예. 업체 통해서 치우라고. 그렇죠. 그 사건 현장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현장을 아, 싹 다 치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지원 서비스 뭐 이런 데서 이제 현장을 치우는 예, 일종의 뭐 특수 청소. 그거 아무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뭐 현장인데. 정리업체 사장님이시네 김환 네. 선생님이. 그분이 김환 선생님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진짜 맞춤형 문제가 나왔다.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영혼 청소부라고 합니다. 아, 영혼 청소부. 김한 씨는 경찰과 유족, 건물주의 의뢰로 범죄와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요. 아, 고독사 주변에 현장. 소문이 날까 염려하는 의뢰인들이 그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신분을 속인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아파트나 원룸에 들어갈 땐 인테리어 업자, 쓰레기 집을 치울 땐 옷을 수거하는 헌집 삼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직업이 감정 노동에 기반한 육체 노동이지만 산더미 쓰레기 집을 원상복구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고통의 흔적을 지우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